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수페어정 페어리루 스티커 컬렉션 2를 뽑아볼 거예요. 원래는 지난번에 모두 개봉하려고 했는데 와, 이게 찍고 보여드리고 정리하고가 만만치가 않아서 나눠서 찍게 되었는데요. 중복 나눔 이벤트도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 첫 번째는 운 좋게도 지난번에 안 나왔던 게 나왔는데요. 군사엠 포자도 나왔고 데코 스티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마, 두리안, 써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지난번 앨범 소개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레온 선생님은 확실히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레이디도 있었나 싶기도 하고 단테는 확실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 헐, 세 번째에서는 방금 전에 나왔던 게 중복으로 나왔어요. 네 번째도 이미 지난번에 나왔던 게 중복으로 나왔는데요. 중복이 많을수록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 전 괜찮아요. 와우, 이번엔 처음 보는 게 나왔는데요. 근데 버섯 시스터즈만 처음 보는 거고 나머진 중복이더라고요. 여섯 번째도 세 개는 중복, 해바라기만 못 보던 포즈로 나왔는데요. 이 해바라기 스티커 너무 귀엽죠? 짜란! 일곱 번째도 중복 되겠습니다. 오, 여덟 번째도 중복! 오늘 아주 중복 파티가 따로 없어요. 아홉 번째는 처음 보는 스티커들이 나왔는데요. 다 좋았지만 이 리프 스티커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중복으로 나왔는데 저도 갖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었던 거라 이런 중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첫 번째 뽑았던 스티커들이 나왔더라고요. 12번째는 기요미 리프가 있던 스티커들이 중복으로 나왔어요. 오, 이것도 처음 보는데요. 근데 이것도 은이엠 방울이 빼고는 다 중복이더라고요. 은이엠 방울이 스티커도 너무너무 귀엽죠? 이번에는 피에로 하나만 중복이고 다 처음 보는 스티커들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중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15번째는 중복! 이건 이제 볼 필요도 없겠죠? 16번째도 은이앤 방울이 중복! 근데 이건 나눠드리고 싶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17번째는 중복! 18번째도 중복! 19번째도 중복! 자, 마지막 20번째 스티커 컬렉션인데요. 부디 좋은 게 나오길 하고 열어봤는데 역시나 중복 나와버렸더라고요. 오늘의 최다 출연자는 픽시인데요. 무려 10장이나 나왔어요. 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2위는 5명이 공동으로 차지했는데요. 써니, 단테, 레인지아, 레인이, 피에로인데 5명 다 예쁨예쁨해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이니까 이건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뽑았으니까 이제 정리해야겠죠? 오늘은 그래도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도 붙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페어리루 스쿨은 완성! 플라워 페어리루에도 은이 앤 방울이가 나와줘서 완성시켜봤어요. 곤충 페어리루에도 화이티를 붙여줬는데요. 와, 이거 완성되는 거 보니까 뽑기 같은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버섯 페어리루에도 군사인 포자가 나와서 붙여봤는데요. 아직 램프가 안 나와서 버섯 페어리루는 완성시키진 못했어요. 램프 스티커 나오긴 하는 걸까요? 머메이드 페어리루에는 오늘 픽시랑 다시마가 나와줘서 두 개나 완성시켰는데요. 이제 브릿지만 나오면 되긴 하는데 또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씨 페어리루는 오늘 모두 완성! 써니, 썬더, 레이니 모두 나와줘서 뿌듯뿌듯하네요. 이런 맛에 랜덤 뽑기를 하는 거겠죠? 처음에 앨범 살 때 들어있는 5장까지 포함해서 45장을 개봉해서 획득한 스티커들인데요. 이렇게 있으니까 예쁨예쁨하긴 하지만 그만큼 중복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반짝이 스티커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한데 다시 정리해서 플라워 페어리루는 플라워 페어리루들끼리 쭉, 날씨 페어리루는 날씨 페어리루들끼리 쭉 이런 식으로 보관하려고요. 댓글 보니까 이 앨범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솔직히 스티커 컬렉션 3탄이 또 나오면 또 살지 모르니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다 정리할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모은 스티커 감상하시죠. 짜잔! 이게 바로 중복으로 나온 스티커들인데요. 이건 리프 인형 샀을 때 들어있던 스티커인데 같이 담아뒀거든요. 하나는 제 앨범에 껴주고 하나는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두께가 우리나라 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안 들어가면 어쩌지? 했는데 오, 쏙 하고 잘 들어가지네요. 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죠? 와, 저도 이렇게 많은 중복이 나왔을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골고루 담아서 보내드리면 한 7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 7분을 뽑는 걸로 하고 남으면 추가로 몇 분 더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달파파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꼭 갖고 싶은 스티커 두 장을 적어주시면 끝!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영상에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원하는 스티커 두 장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골고루 랜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헐, 이거 나도 있는 건데 하는 게 온다면 그냥 친한 친구한테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